그럼 지금부터 해커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셜한 최고의 IT 기업의 실무진들이 심사위원이자 멘토로 직접 과제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결선 1라운드 100초 피칭 시작하겠습니다. 아티스트 공연 홍보 펀딩 서비스 싱크를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 리스트 생성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골드 패치를 들어주세요. 200만 직장인의 선택 원티드에서 주관하는 해커리어. 지금부터 결선 제2라운드 멘토링 겸 중간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피드백들이 되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너무 뭐가 많아요. 이 리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걸려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 아니, 저희가 뭘 보러 온 건 아니라서. 여기 내가 기획을 잘못했다. 뭔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악으로 깡으로. 맛이 맛도 없군요. 아 맞아. 근데 펀딩의 본질을 생각하면은 펀딩은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거야. 그 아티스트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도장 찍기 챌린지, 부스 다 돌아다니고 함께. 근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캡처해서 인증해서 자랑하기도 좋겠다. 대신에 여기서 더 들어가자. 제발. 이것만 하나. 그냥 딱 이거 보여줘. 대신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나면 안 돼 절대. 오류 날 수 있어. 우리 동아리만 하면 모바일 공간 진짜 인생을 너무 잘 만들지 않아요, 그건? 우와, 멋있어. 당신이 최고야. 진짜 캠퍼스라. 우린 대학생 같아. 진정을 너무 높다. 귀찮다. 하는 이런 일이 많을 수 있어. 잠은 죽어도 자는 거죠. 저희 지금 옮기고 있어요. 제 USB를 옮기고 있어요. 이를 재학생이 쓴 그런 리뷰를 모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컨셉은 방향성이라고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것을 한 공간에 모아주고 동아리의 유대감 쇼폼 영상의 매력을 느낀 유저라면 시나리오에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 채용 연계형 대규모 해커톤 해커리어 1박 2일 동안 참가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티드에서 주관하는 이번 해커리어가요.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 최고의 IT 기업과 함께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어느덧 파이널 발표만 앞두고 있습니다. 스피치와 어플의 실제 시연을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심사위원 8명의 종합점수 그리고 골드 패치의 가산점이 추가가 됩니다. 파이널 발표 순서는요. 상한가, 금지, 스페이서, 징스 이 팀들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이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상한가 팀 발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야. 안녕하세요. 캠퍼스 고의 발표자 박민영입니다. 캠퍼스 고는 대학생들의 오늘 뭐 먹지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 뭐 먹지? 라는 질문에 식당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기획했고 신뢰도 높은 리뷰를 모아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연 영상을 준비한 박현수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공강 시간인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나는 너 먹고 싶은 거? 나도 너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그러면 그거 켜볼까? 그 혹시 설마 캠퍼스 고?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봤는데 이제 대학생들은 이렇게 뭘 먹을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많은 키워드들이 존재가 합니다. 중식에 관한 걸 먹고 싶다, 리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바로 추천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었고 이제 사용자들은 리뷰를 보고 어디를 가야 할지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직접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싫어요도 눌러서 리뷰 정화 작업에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발표와 연기 네, 잘 봤고요. 그 단계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했으면 네, 가산점이 없었을 텐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하루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지면이 바뀌었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냥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부분은 악성 리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였거든요. 피드백 해주실 때 그 현직에서 하시는 분도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보완할 점들이 도장이라던가 쿠폰이라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대가를 얻으려고 리뷰를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뷰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악성 댓글들은 싫어요를 분명히 많이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악성 리뷰들이 알아서 걸러지는 거니까 그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좋은 결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밑부분에 약간 버튼식으로 제한을 두셨잖아요.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검색창 하나를 둬서 그냥 태그 형식으로 풀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몇 개를 제공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용자가 더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추가를 해서 계속 쌓이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만약에 넣는다면 동아리 회식하기 좋은 곳 혹은 뭐 교수님한테 밥 사달라고 하기 좋은 곳 뭐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한테 딱 포커싱된 뭔가가 들어갔다면 훨씬 더 이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팀이 하고 나면 첫 팀은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그 다음 주인 예어 금지 팀 준비되셨으면 파이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금지팀의 형상현입니다. 지난 컨셉이었던 온오프라인을 합친다는 컨셉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이번의 컨셉, 바로 지금 축제로 모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컨셉은 생동감을 전달하고 오프라인 축제로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앱의 주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마면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축제에 대한 실제 쇼폼 컨텐츠를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정적인 카드 형식의 부스를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송출되고 있는 축제 현장에 대한 쇼폼의 컨텐츠가 들어온다면 축제 컨텐츠를 좀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의 특색이 있는 기능이 뭘까요? 바로 이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스탬프 기능인데요. 위치 기반 시스템을 통해 내가 부스의 오프라인에 진짜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저희는 스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정 개수 이상 스탬프를 모은다면 실용적인 굿즈, 텀블러나 파우치 등을 제공하는 플로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융팀 발표 잘 들었고요. 이 네 분과 함께 질문 답변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까지 그 슬로건이 대학 축제 온오프라인 모두 즐기자였잖아요. 그래서 어제 피드백 드렸던 게 오프라인은 알겠는데 온라인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가 잘 모르겠으니 이 부분을 좀 더 봐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과감하게 그 부분을 덜어내버리고 오프라인 더 집중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한 건 되게 잘한 판단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축제로 모여 이 키워드를 앞장에 해주셨잖아요. 그걸 보고 되게 설렜어요. 키 메시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또 잘 뽑아주신 부분이 좋았고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느껴서 아주 좋게 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풀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과연 이걸 개발 다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과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어떡해. 진짜 힘들었나 보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리건님 그 괜히 그런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된 계기였습니다. 네, 이제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다 울까봐 걱정이에요. 네, 얼마나 이틀간 고생을 많이 했으면 감정이 북받쳤는지 뭐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이스터 팀의 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세요.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아리만을 위한 모바일 공간 크루스페이스를 만든 이희원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것을 한 공간에 모아주고 동아리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 우리 동아리만을 위한 모바일 공간 크루스페이스입니다. 앞으로의 동아리의 모든 활동을 저희 앱 서비스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아리 내 커뮤니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2단계였던 커뮤니티 기능을 위해 점차 고도화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크루스페이스의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제이 운영진이 새로운 동아리 IT 서비스인 소프트 동아리를 만드는 장면을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동아리 이름을 설정하고 소프트라는 로고에 맞춰 스페이스 프로필 이미지를 설정합니다. 이후 필요한 회원 정보 또한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저희 회원 드릴 때는 참 잘 됐었는데 어떡하냐. 어떡해. 진짜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할 필요성이 좀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야, 이거 반전이 완전이네. 잘 됐었는데 좀 아쉽지만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내 공지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현재 속한 회원 분류에 따른 공지만을 모아볼 수 있으며 동아리 모든 회원은 전체 공지에 대해 고정, 저장이 가능하고 읽음 여부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시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페이스 팀 발표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발표에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팀은 정답을 완벽하게 항상 준비를 하더라고요. 뭔가 더 미친 이야기, 더 파격적인 이야기, 통통 튄 이야기, 특히나 마케팅적으로는 그런 거를 기대할 거예요. 정답보다는 다들 재능 있으시니까 막 너무 조심하고 몸살이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아쉬웠어. 아까 대목이신이 붙어가지고 원래 이거 하다 보면 한 번씩 걸리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준비를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훌훌 털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술적인 어떤 특장점이나 또 혹은 이제 자랑하고 싶은 우수성이 있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심사 기준 안정성이나 뭐 보안적인 약간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서버는 안정적이에요를 좀 더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개발자분들은 진짜 현업에서 일을 시작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기본기가 탄탄하신 것 같아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왜 이 기간 동안 디벨롭이 이거밖에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해요. 저희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기본기 탄탄하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해본 기술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했다고 칭찬해주셔서 한편으로 너무 기쁜데 한편으로는 아 정말 힘들었긴 했는데 라는 이 기간이 정말 한 주 동안 잠을 못 자고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를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은 변명 같지만 저는 원래 웹 개발을 하다가 이번에 모바일을 도전을 한 거였거든요.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리서칭도 하고 이번에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보느라고 어떡해. 지금 조금 쓰러질 것 같아서 아이고 다들 너무 과로했어. 너 너무 안 자더라. 쟤도 안 자더라. 어떡해. 나도 공감해 그냥. 어떻게 되네 그래. 이렇게 지금 몇 주째죠 벌써? 밤낮 없이 개발과 아이디어 회의 거듭하다 보니까 조금 예, 어지러운 상황도 생기는 것 같고 고생하셨고 이제 들어가서 조금 쉬시죠.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그럴게요. 난 자신 있어. 진짜? 난 자신 있어. 아, 너 왜 이렇게 떨리냐. 아, 너무 떨려. 나는 우리가 한 건 해낼 거라고 믿어. 그래? 아, 네. 제발. 응스팀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발표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티스트 공연 홍보 펀딩 서비스 싱크를 발표하게 될 징스팀 천주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분산된 카테고리, 글과 사진 작성으로 인해 전달하지 못한 현장감, 공연 펀딩 업로드 과정에서 필요없는 리소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쇼폼 기반 오프라인 펀딩 서비스 싱크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펀딩과 쇼폼 그리고 리뷰 기능을 통해 저희는 대학생 아티스트들과 공연 소비자를 연결하는 서비스 싱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어플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앱을 한번 같이 볼까요? 앱 진입 이후 쇼폼 영상의 매력을 느낀 유저라면 펀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텀 시트가 바로 뜨게 됩니다. 아티스트 페이지에 진입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아티스트가 이제껏 진행한 공연과 아티스트에 대한 리뷰를 모아볼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6시에 공연이 있네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상금을 받을 테니 추가 후원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심사위원분들 이번에도 자유롭게 질의응답하시면서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폼을 보완 위해서 리뷰 기능을 추가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첫 공연의 케이스에는 리뷰가 없을 텐데 초연을 하는 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초기에 어떻게 리뷰를 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핵심 기능으로 푸시 알림을 유저에게 주면서 초반에 리뷰를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훨씬 이제 간결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을 해주신 점이 좋았고요. 오늘 보여주신 부분들이 원래도 다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실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되게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커리어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발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 8분의 결과가 지금 완성되고 있고 잠시 합산을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 후 최종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아까 제가 질문을 잘못 아니요. 그냥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제 여유 있죠? 아, 이분들 원래 표정이 이랬나? 죽상을 하고 있다가 행복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안 하셔도 없지. 나 진짜 고생했어. 진짜 후회 없다. 진짜. 진짜 후회 없어. 진짜 뭘 해도. 진짜. 진짜. 난 재밌었어. 나는 이것 때문에 뭔가 재밌다. 개발이 재밌다라고 솔직히 처음으로 느낀 것 같아. 근데 나도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린 해커리어 최종 순위
그 결과가 제 손에 지금 막 전달이 됐습니다. 4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제발 4등만 피하세요. 4등만 피하세요. 제발. 4위는요. 상한가 팀입니다. 상한가 팀입니다. 시상에는 원키드 대배 김세윤 PD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전 놀랐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컨셉을 어떻게 보면 되게 과감하게 바꾸고 하루아침에 뭔가 변화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그 도전정신만은 정말 저는 1위라고 생각을 하고 꼭 저희 배달의 민족과 재유하는 날이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밤새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후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들 너무 수고 많았고 고생했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위 발표하겠습니다. 어금지 스페이서 스위스 중에 한 팀이겠지요? 3위 팀은 네, 축하드립니다. 스페이서 팀입니다. 스페이서 팀. 가장 견제를 많이 치러내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거는 뭐 연습할 때 일단 이 팀은 팀워크가 너무 좋았고 아까 잠깐 정신을 잃을 정도로 긴장도 많이 했는데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소감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멘토링으로 좋은 가르침 받게 된 거랑 이렇게 정말 다시는 못 해볼 경험 해본 것도 너무 영광이고 기뻤는데 가장 좋았던 건 이렇게 좋은 팀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소감? 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히 저는 그 멘토링 시간 때 너무 재밌고 아 이게 진짜 개발이구나. 이 서버 개발자가 나의 길이구나까지 깨닫게 된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학교 다닐 때 이 서비스가 있었다면 한번 써보고 싶은 서비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오네. 그 서비스를 지금 시작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제가 코드를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했어요. 뭐냐면 죄송합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는 시간 한번 갖고 갈까요? 네. 본인 힘사연 본인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사실 좀 의심을 했어요. 이게 정말 이 친구들이 이 기간에 한 게 맞을까? 근데 코드를 보니까 그 안에 여러분들의 고생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네, 여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앞으로도 멋진 미래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1, 2위는 두 팀을 일단 무대로 모신 뒤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1위 팀과 2위 팀이 누군지 모른 채 올라와 있는데 뭐 그만 뜸들이고 그냥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해커리어 상금 3천만 원이 걸린 1위 참가팀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징스팀입니다. 징스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위 버금지 팀도 시상하겠습니다. 네, 2위를 받았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대를 하게 됐는데 약간은 아쉬움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충분히 만족한 결과입니다. 어금지 팀은 전반적으로 빠른 판단력이 정말 돋보였고 그 점이 된 게 그 강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중할 부분과 집중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잘 구분해가지고 집중할 부분에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 해가지고 시간을 썼느냐가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들 축하드립니다. 예, 1위를 차지한 징스 팀 축하드립니다. 결국 최종 우승까지 했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잘 믿기지가 않는데 네. 그 진짜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기획도 처음이고 마케팅도 처음이라서 저희 팀원 친구들이 굉장히 엄청 힘들었을 텐데 그거를 여기까지 끌고 와준 게 너무 고맙고 애들이 다 안아주면서 할 수 있다고 하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아주 울컥하는데 아궁이를 꼈꼈물고 한번 울지 않아보겠습니다. 이 해커톤을 진행하면서 정말 개발자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성장을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축하드리고 그런 팀원과 열정을 보여주셔서 오늘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사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만 더 저의 에이블리 홍보를 하자면 제가 마케팅 대표로 나왔지만 기획 개발, 뭐 마케팅, 디자인 다 채용 중이라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사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옆에서 이제 상금을 드리는데 그 떨림이 저한테 전해져가지고 저도 너무 이렇게 막 벅차고 떨렸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만해. 억지 울음이면 되죠. 악어의 눈물 같은. 제가 여러분들 정도의 나이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되게 그 힘들었던 과정들이 좀 생각나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분들이랑 하던 얘기가 있는데 저희 대학생 때나 저희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네. 해커리어 이렇게 감동의 대단원에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6주간의 IT 오디션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스페이스 오디션 빵! 방안과 가자! 지수 오케이!